안녕하십니까. 리뷰하는 강아지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평범한 침대를 순식간에 고급 침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랜레스트 토퍼입니다. 멍멍! 멍멍! 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집 강아지가 나와서 인트로를 대신했는데요. 오늘 리뷰할 거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평범한 침대조차 고급스러운 매트리스로 바꿔주는 그랜레스트 토퍼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수면의 시간만 적은 게 아니라 수면의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의 권장 수면 시간이 8시간이에요. 이 바쁜 하루의 3분의 1을 잠으로만 보낸다는 거는 솔직히 현대인들한테 너무나 어려운 거고, 수면 전에 야식도 먹으면 안 되고, 수면 전에 스마트폰도 보면 안 되고,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의 질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높이기 위해서 비싼 침대, 기능성 베개 같은 걸 구매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 좋게 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토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토퍼는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보건력과 내구성. 이게 단순하게 푹신푹신한 것만 보고 사신다면 비싸게 구매한 토퍼 때문에 오히려 더 삶이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보건력이 딸리는 제품들은 오래된 소파가 푹 꺼져 있는 것처럼 그 꺼진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허리나 몸, 등, 어깨 등을 꾸준히 받쳐줘야 되는데 그걸 지탱하지 못하고 푹 꺼지면서 처음에 누웠을 땐 푹신한 건 좋지만 다음날 일어나보면 허리, 등, 목이 엄청나게 뻐근하고 불편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보건력이 짱짱해야 이 체압 조절이 유리하고, 그만큼 내 체형, 내 머리, 목,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까지 내 몸의 라인 그대로 잘 받쳐주면서 지탱해주면서 편안함을 더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중요합니다. 폭신폭신하고 보건력도 좋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내구성이 좋지 않다면 금방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토퍼라고 해도 한두 달 쓰고 버릴 건 아니잖아요. 좋은 토퍼 같은 경우는 기본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 내구성을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내구성은 내가 실제로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공인된, 검증된 검사 결과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매트리스나 토퍼 같은 광고를 보면 항상 이렇게 손을 눌렀다가 그때는 뭐 이런 형태로 보건력, 내구성이 좋다고 하는데, 뭐 이거 손을 한번 누른 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케아 같은 데 가보면 실제 어떤 기계를 갖다 놓고 내구성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전용 검사기를 통해서 내구성이 검증된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시험 인증서 같은 걸 써놓거든요. 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사이즈는 뭐 당연히 싱글부터 킹까지 있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세탁하기 쉬운지, 불에 잘 타는지 안 타는지, 향균성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기는 이 제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그랜레스트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보건력과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생소하시죠? 솔직히 많이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게 미국 월마트에서 판매량 1위, 심지어 별점 5점 만점에 4.9점인 완전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써보면서 느꼈었던 장단점 위주로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장점, 간편한 설치였습니다. 이게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와서 설치해 주신 경우가 있지만 토퍼 같은 경우에 보통 택배로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택배를 딱 받았을 때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저는 제가 아내랑 쓰고 있는 매트리스 위에다가 올려서 쓸 거라서 퀸 사이즈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박스가 너무 작게 왔어.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 배송해줬구나 싶어서 박스 사이즈를 확인했더니 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꺼내놓고 보니까 사이즈가 여전히 작아, 이상한데 싶어서 일단은 포장을 풀러봤더니 이게 압축이 정말 잘 된 상태로 배달돼서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압축된 밀봉을 풀고 펼쳐나 봤더니 아 이게 천천히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원래 퀸 사이즈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렇게 설치 자체가 어려울 거 없이 실제로 제품이 무겁지도 않고 부피도 작게 배송이 오다 보니까 뭐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부터 자취하시는 학생분들, 여성분들, 어린이까지도 설치한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건력과 내구성인데요. 이 그랜레스트 제품 같은 경우에 토퍼 안에 들어가는 이 프라임폼을 자체 개발했는데요. 이게 지금 커버를 열어서 다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찢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보시면 폼이 2단으로 살짝 색깔이 나뉘어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 개발한 프라임폼이 굉장히 고밀도의 폼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탄탄한 보건력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거를 안방으로 안 가져가고 이렇게 거실에다가 한동안 계속 펼쳐놓고 아이랑 뛰어놀고 여기서 낮잠도 자고 애기 또 저녁에 잘 때 우리 달콤이랑 누워서 영화도 보고 막 이리저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자는 용도로 쓴 게 아니라 거의 생활 용도로, 놀이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게 신기한 게 보통 이런 토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위아래 방향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방향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자도, 이렇게 자도, 이렇게 자도, 이렇게 자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유로탑 매트리스 쓰고 있거든요. 이 유로탑 매트리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스프링 매트리스 깔려 있고 그 위에 라텍스든지 메모리 폼이든지 따로 폼이 추가되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와이프 입에서 조금 더 무겁다 보니까 밑에 매트
매트리스 스프링은 괜찮은데 위에 있는 이 폼이 죽었어. 제가 있는 부분만. 그래서 제가 침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몸을 끼워 맞추듯이 제 구멍에 쏙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좀 바꿔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이 그린의 스토퍼를 올리고 자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자세로 누워도 어떤 방향으로 누워도 굳이 내 몸을 끼워 맞추지 않아도 굉장히 편하게 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유로탄 매트리스 쓰지 않는 분들도 그냥 일반 스프링 매트리스 쓰는 분들도 이렇게 토퍼만 얹어주면 굉장히 좋은 고급 유로탄 매트리스 쓰는 것처럼 토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토퍼만 바꿔줬는데 매트리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랜레스트의 프라임폼은요 미국에서 ASTM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는데요. 미국에서의 ASTM 내구성 테스트를 실시했을 때 무려 10만회 이상 통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보통 침대 몇 번 누우세요? 뭐 당연히 한 번 잘 때 눕겠지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핸드폰 하면서 누워있기도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아참 물 마시러 가야지 하면서 물 한 컵 마시고 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눕는 걸 생각해봤을 때 하루에 5번씩 눕는다고 가정해보면 무려 54년 동안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반복해도 망가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짱짱한 복원력과 내구성을 가졌다는 그렇게 검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월마트에서 판매량 1위고 하루에 500개씩 팔리고 제가 좀 별점 중인데 별점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한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여러분이 아는 미국인들 생각해보세요. 미국인들을 제가 뭐 이제 판단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국인보다는 등치가 훨씬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기에도 별점 4.9점 줄 정도로 좋았다라는 건 이제 뭐 한국인들이 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보통 매트리스나 토퍼 같은 경우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따로 리뷰할 게 없어요. 다양한 토퍼를 써봤지만 굳이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뭐냐? 추가로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의 그런 까다로운 인증도 통과하고요. 방염 소재로 되어 있어서 불에 잘 타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토퍼가 아니라 코퍼라고 써있어요. 처음에 뭐야 왜 코퍼라고 써있지? 왜 구리? 갑자기?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의 소재를 보면 구리가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니 웬 뜬금없이 구리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구리가 함유된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정전기도 막아주고요. 박테리아의 서식을 막아주는 좋은 향균성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 토퍼의 커버를 쉽게 벗겨줄 수 있습니다. 얘만 바로 세탁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찬물에 세탁해주면 됩니다. 세탁기 넣고 끝! 울코스로 해주고 약한 탈수로 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이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퀸 사이즈 굉장히 큰 건데도 이렇게 접어서 작게 보관할 수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잘 때는 이렇게 펼쳐두고 잤다가 낮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접어서 한쪽에 두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접으면 좋은 점 뭐예요? 어디서 또 쓸 수 있습니까? 봤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좋아하시는 캠핑 차박 같은 데 갈 때도 그냥 차에 넣어두고 쓰면 돼요. 너무 좋죠. 제가 타고 있는 소렌토 같은 경우에 트렁크 차 안쪽의 넓이가 108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 기준으로. 그럼 제 차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싱글이나 슈퍼 싱글 사이즈 구매해서 토퍼로 쓰면 딱! 아내랑 오늘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럼 여보 미안해.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요거 챙겨서 바로 차에서 꿀잠 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긴. 뭐 짧은 시간이었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습니다. 누가 달래도 안 줄 거예요. 너무 푹신하고 좋아. 하지만 이건 제 주관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은 약간 저 사람만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제가 아래에 적어놓은 이 스마트 스토어 링크 가셔서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좋겠어요. 평점이 스마트 스토어 4.9점이고요. 조금 그래도 의심된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월마트 홈페이지 영어로 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랜레스트 검색하시고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해보세요. 평점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